샐러리와 오이를 캐슈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샐러리가 몸에 좋은데 마요네즈 없이 먹으려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샐러리의 향과 고소한 캐슈넛의 풍미를 함께 즐기실 수 있어요.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복숭아 캐슈 마요네즈는 복숭아의 싱그럽고 고급스러운 향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적양파 캐슈 마요네즈는 감칠맛과 톡 쏘는 맛 때문에 느끼하지 않고 개운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양한 야채를 캐슈 마요네즈에 섞고 호밀빵에 얹어서 오픈 샌드위치로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어요. 호밀빵과 캐슈넛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고 혈당 상승도 막아줘서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참 좋아요. 캐슈넛에 함유된 셀레늄과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탄력 저하를 억제하고 피부를 건강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캐슈넛은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해서 탈모를 방지해주고 머리카락 성장에도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캐슈넛을 뷰티 견과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처럼 복숭아나 적양파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루 중에 피곤함을 느낄 때 캐슈 마요네즈 한 스푼에 카카오 닙스 한 스푼을 섞어 먹기도 해요. 새콤달콤한 소스와 카카오 닙스는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카카오 닙스의 카페인 성분 때문에 금방 피곤함이 사라지곤 하더라고요. 커피 대신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금음체질을 위한 요리였습니다. 금양체질과 토체질을 위한 캐슈 마요네즈 재료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약기의 건강정보 챙겨보세요.